흠집 하나 없이 깔끔한 변신. 차량 도색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차선 도색까지. 도로 위의 도색 기술자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러 온 곳, 울산 광역시. 이곳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을지. 정체모를 기계로 무언가를 작업 중인 기술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바닥에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림이요? 예. 바닥에 그림을 그린다? 도로에 차선이나 이 주차선을 그려갖고 사람들이 운행을 하거나 차를 댈 때 안전하게 댈 수 있게 그 도색을 하는 거예요. 차선 도색. 아, 복잡한 도로 위 자동차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는 차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인데. 그런데 딱 봐도 시선을 강탈하는 이 차들은 화물차들 아닌지? 그 화물터널 안에 이제 그 화물차 주차선하고 입구 같은데 이제 중앙선, 녹연 그리고 이제 뭐 입차 출차 그 문자하고 이런 걸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노후화된 차선들. 금이 가고 희미해진 차선은 밤이 되면 잘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는데. 바닥에 지금 크랙이나 이런 게 많이 가갖고 일회 도장만 해갖고서는 이게 페인트가 골고루 들어가질 않아갖고 밑 바탕을 한번 칠해주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또 재도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차선 도색에 들어가기 전 먼저 꼭 해줘야 할 작업이 있다는데, 바로 바닥에 쌓인 먼지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 청소를 해야 깨끗하게 잘 붙고 이쁘게 나오니까요. 안 그러면 쉽게 떨어지거든요. 밑에 먼지가 있으면 금방 떨어져요. 도색할 페인트를 준비하는 기술자. 차선 도색을 위해선 일반 페인트를 쓰진 않는단다. 일반 페인트는 이제 벽면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마찰을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이제 밟아야 되니까 내마모성이라고 해서 이제 마찰에 강한 페인트인 거죠. 드디어 작업을 시작하는 기술자. 정확한 스타트와 한치의 비뚤어짐 없이 이루어지는 직선 작업. 마지막으로 깔끔한 마무리까지. 내가 어느 정도에서 이게 끊으면은 그 페인트가 거기서 끊긴다는 이제 감이 오는 거지. 여기 센터를 볼 때도 있고 여기를 볼 때도 있고 여기를 볼 때도 있고 요 밑에서 이제 내려봤을 때 여기를 볼 때도 있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가 보는 게 틀려니까 모든 건 다 감이야. 그러니까 길 위를 지나며 색과 선을 입히는 기술자. 그만의 정확한 칼각으로 화물 차량 주차선이 금세 완성됐는데, 이번엔 가장자리에 노란 실선을 입힐 차례. 그런데 이때 뒤를 따르며 정체모를 하얀 가루를 뿌리는 모습. 이건 왜 뿌리는 건지? 주간에는 잘 보이는데 야간행 같은 데는 이게 안 들어가면 차선이 안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이제 글래스 비드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반사체예요. 라이트나 이제 불빛이 비쳤을 때 이게 들어가야 이제 반사가 되면서 차선이 보이는 거죠. 야간 같은데.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실선 작업을 마치고 나면 섬세한 글자 작업에 들어가는 기술자. 아, 이제 출입구, 입구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입구라고 글씨를 써줄 거예요. 전체적인 틀만 잡았을 뿐 그 어떠한 밑그림도 없이 거침없이 글자를 써내려가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 로라 갖고 와, 로라. 곡선을 그릴 땐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롤러를 활용한다고. 아, 저 기계 특성상 큰 원은 돌아가는데 이렇게 글씨같이 작은 원은 이게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반원이.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로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대칭으로 그려진 글자. 도로를 도색할 땐 정해진 크기와 간격에 맞춰 일정하게 작업이 이루어진다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지침이 있어요. 네네. 글씨나 화살표 뭐 이런 거는 그 크기를 얼마로 해라. 그러니까 차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시인성이 좋게. 그러니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주의, 규제 사항 등을 알리는 기호들까지 모두 기술자의 손끝에서 탄생한단다. 이렇듯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기에 늘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임한다는 기술자. 운전하는 분들이 이 차선을 정확히 지키셔서 안전운전하셔서 사고 안 나시고 그러면 저희도 좋겠어요.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 충청북도 청주시. 안에 들어가자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자동차. 보아하니 오늘의 기술은 혹시 자동차 관련 기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자동차 범버 보수조정하고 있었거든요. 사고나 접촉사고 있으면 스크래치 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복원해서 깨끗하게 조장을 다시 작업할 입히는 일이죠. 사고 차량 외부에 크고 작게 발생한 여러 흠집들. 이를 새 차처럼 깨끗하게 복원하기 위해선 도색이 필수인데. 이색감 일어나지 않는 컬러 매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스크래치 난 부분이나 뭐 이렇게 질이 까진 부분들이 그 굴곡이나 이런 게 없이 턱이 없이 깨끗하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작업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술자. 매끈하고 완벽한 도색을 위해서는 차량의 외면을 칠하기 좋은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뒤 핸들이랑 앞문짝, 뒷문짝 이 부분이 긁힌 상태예요. 이 부분은 많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펴놓은 상태고. 그래서 퍼티 작업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도장을 할 거죠. 그런데 상처난 부분을 메워도 모자랄 판에 표면을 갈아내는 기술자. 이렇게 하면 칠이 더 벗겨지는 거 아닌지. 보시면 이 부분들이 이제 살짝 아주 미세하게 들어간 거예요. 정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 네. 그래서 퍼티로 거의 흡사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움푹 들어가고 나온 부분의 단차를 그라인더와 손의 감각으로 갈아내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흠집 난 틈새를 땜질해 빈틈 사이사이를 메꿔준 뒤 마지막 꼼꼼한 사포질로 차의 원형에 맞는 부드러운 곡선을 잡아준다고. 그럼 이제 끝났어요? 네, 이제 끝났어요. 아, 그럼 이제 바로 세칠하세요? 아니요. 아직 공정이 더 있어요. 선생님, 저 보색 촬영하는데 그럼 색은 언제 칠하세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아, 기다려요? 네.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나 싶던 때 기술자를 따라간 곳엔 온통 페인트들이 가득했는데 설마 이 많은 걸 다 쓰는 건 아니겠죠? 저 차량도 차량이 한 12가지 정도 색상이 필요한 거예요. 12가지가요? 예, 펄 종류가 있고 언더에서 또 있고 해서 12가지가 필요하고 굉장히 많아요. 흰색만 해도 이렇게나 많은 색상이 존재한다는데 하늘 아래 같은 색은 없다고 했던가? 차량 도색의 세계에선 흰색이 모두 다 같은 흰색이 아니다. 차 연식하고 차 뭐 종하고 뭐 그거에 따라서 다 틀려요. 아... 색상이 조금씩. 화이트 펄이라고 해서 네. 먼저 언더를 백색으로 도장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펄을 올리는 작업, 그런 아... 거를 3코트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네. 작업이 힘들어요. 차량 도색의 끝은 뭐니뭐니 해도 정교한 조색 작업이라는데 모두 같은 모습을 한 여러 종류의 페인트들 중 407 적합한 페인트만을 골라 정밀한 계량을 통해 원하는 색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한 방울 딱 떨구는데 0.03 정도가 되거든요. 예예. 그 100g 기준으로 10편을 뜨면 예. 그 한 방울이 더 들어가도 색깔이 변해요. 0.03 소수점 계량까지 놓치지 않고 정밀히 이루어지는 조색 작업. 완성한 페인트는 시험지에 뿌려보고
도색할 차량과 직접 대조해 색상을 확인한다. 이 정도면 뭐 좋은 편이죠. 이건 그대로 칠하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도색 작업에 들어가는 기술자. 보기엔 그냥 분쇄하는 것 같아도 여기엔 기술자만의 법칙이 숨어 있단다. 안 겹치면서 그거를 정확하게 뿌리기가 정말 힘들거든. 그래서 약간씩 겹치는 거, 약간씩 겹쳐서 그대로 패턴대로 올라가면 색깔이 변화가 없고 얼룩이 안 져요. 깔끔하고 균일하게 도색된 표면. 마지막으로 건조 과정까지 거치고 나면 여기저기 상처 입었던 차량이 와우! 새 차처럼 깨끗하게 변신!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나 차주분들께서 사고 안 내고 좀 차가 깨끗하게 오랫동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한 작업과 숙련된 기술. 오랜 시간 현장에서 부딪히며 발전시킨 그들만의 기술을 앞으로도 기대할게요.